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팬 여러분, 데일리카입니다. 자, 오늘 또 PC 한 대 조립을 할 계획인데요. 오늘 조립 구성품들은 MSI 제품들을 기준으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영상은 MSI 고사양의 구성품들로 준비를 했고, 오늘은 가성비를 기준으로 조금 저렴하면서 좀 쓸만한, 무난한, 약간 중급 제품들의 게이밍 PC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구성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시는 구성품들이 오늘 조립 작업할 각 제품들입니다. 그렇게 뭐가 막 현란하고 많고 이렇지 않죠? 딱 그냥 있을 것만 딱 있는 가장 기본적인 스타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현 이 구성품에는 CPU 한 12600? 12500은 좀 그렇고 12600까지 딱 사용해도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12700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약간 고사양으로 봐야 되니까요. 물론 제 개인적인 기준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CPU는 i5 12400F. 메인보드는 뭐 워낙 유명하죠. MSI 박격포 B660M 와이파이 DDR4 지원되는 메인보드입니다. 박격포 메인보드 그러면 뭐 일단 뭐 AS를 떠나서 제품 자체로는 다들 인정을 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와서 상담할 때 박격포 메인보드 그러면 뭐 얼추 아시더라고요. 저장 장치하고 메모리는 이제 별도로 다시 가져오실 계획이라서 일단 임시 올로아이 블레이드 화이트 8기가 2개 게이밍 메모리로 장착을 해볼 거예요. 전원부 라디에이터 방열판 뭐 M.2 방열판 이런 쪽에 약간 실버 느낌이 있기 때문에 블랙보다는 화이트로 장착을 해보려고 합니다. 메모리를. CPU 쿨러는 순행 MSI 코어 리퀴드 C240이라는 제품을 사용을 할 거고요. CPU가 12400이라 약간 좀 뭐 또 순행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긴 한데, 좀 아 요런 스타일의 요러한 느낌이 나는구나 라는 걸 보여드리고자 준비를 했고요. LGA 1700 12세대 CPU를 기본적으로 브라켓이 지원을 합니다. 파워 서플라이는 A750GF 80플러스 골드 제품이고요. 풀 모듈러예요. 얘가 단가가 또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한 10만원 선 하던데, 그래도 750W에 80플러스 풀 모듈러 뭐 그 정도면 무난한 가격대가 아닐까 싶고, 보증기간 워런티가 10년이더라고요. 요즘 파워서플라이 좀 괜찮다, 조금 중고가 된 제품이다 그러면 보증기간은 기본 7년, 10년 뭐 이렇더라고요. 우리 컴퓨터 AS 수리하는 입장에서는 야 보증기한 10년이면은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도 하긴 하는데, 일단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 워런티가 길면 넉넉하면 좀 든든한 감이 있죠.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RTX 3080인데요 이 해당 제품을 장착할 건 아니고 전체적인 느낌을 보기 위해서 대여를 해주셨는데, 기왕에 중급 아주 고사양이 아닌 약간 중급의 게이밍 컴퓨터 세팅을 하려면 3060에서 3070 정도 약간 언바란스하죠. 사실 요 정도의 3080이라는, 그리고 파워가 750W에는 3080이 안 돼요. 3080 하시려면 한 850은 하셔야 되고, 전체적인 퍼포먼스를 보기 위해서 대여를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럼 케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립 세팅할 케이스고요. 이 해당 케이스는 MSI 포지 101M이라는 모델이고요. 전면 120mm RGB 펜이 있고 후면도 하나 있고 총 4개의 RGB 펜이 있네요. 그리고 상단 같은 경우에 자석식 먼지 필터 USB 3.0이 2개 있다라는 거, 이거 괜찮네요. 이제 아쉬운 점은 C타입의 단자는 없다. LED 색상 변경 가능하고, 전원 스위치 디자인이 이 전면에 있는 이거 뭡니까, 이게 도롱용입니까 용입니까? 요 캐릭터 디자인에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네요. 그리고 가격대가 한 4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4만원대 케이스, 한 4만원 초반되는 케이스 치고 전체적인 느낌은 좋네요. 그리고 사이드 강화유리는 생각보다 가격대보다 두껍습니다. 제가 스펙을 좀 보니까 유리 두께는 한 4mm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고요. 4만원짜리 케이스에 4mm 정도, 요 정도 되는 두께의 강화유리. 좋은데요, 이 정도는. 그에 반면 이제 메인보드 쪽 철판은 조금 저 강화유리의 두께만큼 퀄리티가 있지는 않네요.
좀 얇은데요, 좀? 하드디스크 두 개 달 수 있고 SSD 2.5인치 하나 달고 파워는 여기 들어가고 전면하고 후면 전부 팬이 RGB 팬이 달려있구나. 전후면 시스템 팬은 다 PWM 팬으로 보입니다. PWM 팬이 각각 3개, 여기 하나까지 4개. 그러면 이 시스템 팬 이거 연결하려면 허브가 또 하나 필요할 것 같네요. 아, 여기 있구나. 그렇지. 부자재 안에 들어있네요. 그렇지. 암만 해도 그냥 줄 리가 없죠. PWM 케이스에 연결하라고 분배선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전면은 이걸로 연결하면 될 것 같고 후면은 메인보드 쪽에 바로 연결하면 될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포지 101M 케이스도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네요. 가격이 일단 4만원 선에서 본다면 전면 C타입까지 있기에는 약간 무리수인 것 같고 확실히 박적포 메인보드 튼튼하고 좀 든든해 보이고 단단해 보이죠. 자, 이렇게 올로와이 블레이드 화이트에 장착을 해봤는데 어떠세요? 또 느낌 괜찮죠? 전체적으로 블랙이라고 메모리 딱 블랙으로 하기보다는 뭐 백플레이트나 뭐 전원부, 방열판 이거 다 이런 식으로 블랙이 아닌 제품들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화이트랑 같이 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완성된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은 이러한 모습으로, 측면은 이런 모습으로. 일단은 RTS3080은 약간 퍼포먼스 예시용으로 장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400F에 3080은 조금 그렇죠. 그리고 케이스 자체가 조금 너무 꽉 껴서 만약에 진짜 3080 정도 낀다 그러면 케이스는 조금 더 큰 걸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조립을 해보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일단 단점, 케이스 뒤에 이 전면 후면 RGB 이 펜 허브 12V라서 5V였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럼 여러 가지 다른 팬들도 연결할 때 특히 뭐 RGB 5V 연동되는 그런 장치들 연결할 때 조금 더 편리했을 것 같은데 12V라서 조금 아쉽고 또 메인보드 연동이 되진 않아요. 메인보드 쪽하고 연동되진 않기 때문에 그런 면이 조금 아쉽다. 물론 가격대가 한 4만원 선이니까 시네벤치 지금 돌려보고 있는데 지금 63도에서 더 이상 올라가진 않더라고요. 당연히 뭐 CPU가 또 12400이니까 최대가 지금 63도인데 사실 순행 달기에는 넘치죠. 얘도 마찬가지 퍼포먼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날씨가 너무 덥죠. 지금 벌써 한여름 됐어요. 얼마 전에 패밀리 분 중에 한 분이 날씨가 덥다 부채라도 하나 다오 이런 댓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달아주셔가지고 깜짝 선물로 휴대용 선풍기, 이거 색상이 하나는 블랙이고 하나는 핑크네요. 두 분 댓글 달아주시면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선풍기가 필요할 때가 됐네요. 비록 두 분이지만 앞으로 종종 깜짝 선물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커뮤니티에서. 자,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를 한다는 걸 잊어먹고 깜빡 놓쳤네요. 코어 리퀴드 C240 매뉴얼이 없어요. 매뉴얼이 저희야 뭐 여러 제품들을 자주 만나니까 뭐 이렇게 조립을 하지만 일반 유저가 받으면 이거 어떻게 조립을 합니까? 이 C240 순행 매뉴얼이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누락됐으면 좀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